준비를 했네요. 아, 지금 저 건물이 전문가님이 갖고 계시는 협찬주택이에요? 네, 네, 갖고 있는 두 채입니다. 아, 두 채요? 지금 현재는 제가 입주를 했지는 않고요. 아, 두 곳다요? 네, 지금 이쪽 왼쪽 집에 이제 원래 입주를 하려고 지었던 건데 아직 네. 입주는 못했고 이제 밑에 세만 네. 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예.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면 네. 건물이 지금 일자로 쭉 올라가 있고요. 네. 왼쪽에 있는 집이랑 같은 건물인가요? 아니면 저 건물이 끝인가요? 저 건물을 이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처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. 옆집 계단실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러게 보여요. 예, 예. 근데 이제 저게 땅이 9평이거든요. 9평이요. 네. 9평에 건평은 한 4평 반 정도 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. 9평이면 국내 협소주택 중에는 정말 작은 평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땅이 네. 9평이고요. 아니 9평짜리 땅에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? 저 지었지 않습니까? 와, 아니 그러면은 저 안에는 몇 평인 거예요? 그러니까 아까 4평 반 정도 됩니다. 4평 반? 4평이다. 그럼 저거를 어떤 용도로 쓰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? 저희가 이제 위치가 네. 저 건물은 마포 신수동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홍대가 가깝고 해서 네. 위에 쪽은 게스트하우스로 좀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어허. 그러니까 작은 객실 하나 정도 되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. 땅값을 여쭤봐도 될까요?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는 네. 평당 2천만 원 정도 매매수를 했습니다. 평당 2천? 네. 9평이니까. 네. 네. 아니 9평짜리 저렇게 나와 있는 땅이 있어요? 충격적인데요. 네. 협소주택에 이제 관심이 네. 있으시면 네. 저렇게 이렇게 작은 땅을 또 짜투리 땅이라고 많이 네. 말하잖아요. 그거를 목적으로 또 찾아보시는 것도 저런 땅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? 짜투리 땅이 생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죠. 예전에 자연적으로 집을 지으면서 땅들을 이렇게 깔고 있던 땅이 지적 정리를 하면서 일제시대나 이럴 때 지적 정리됐던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그 집이 유지가 되면서 저렇게 기형적인 땅들이 이제 생긴 거죠. 만약에 자투리 땅을 내가 보러 다닌다 하면은 요런 데 가보면 좋습니다 하는 데가 저는 남아있어요. 사실 자투리 땅 또는 이제 작은 집을 지을 만한 땅들은 사실 뭐 강남 3구를 빼고 나면 다 있는 건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, 동네 좀 알려주세요. 네,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강남 자체를 개발을 하면서 땅을 다 이렇게 다 필지 구획을 네.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자투리 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런 땅들이 잘 없죠. 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남권 지역. 아, 서남권. 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. 서남권이 어딘가요? 예. 어디요? 영등포. 영등포. 네. 예. 그러니까 이 집도 사실은 이제 영등포구잖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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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등포구라든지 예예. 뭐 구로구. 구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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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땅값은 지금 사실 맞아요. 굉장히 저렴한 예. 편이긴 해요. 아예 저 번지 수를 좀 찍어주세요. 몇 다시 몇 번지를. 예. 기본적으로는요. 예.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교통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하철역을, 예. 그다음에 서남권을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신안산선이라고 해서 새로 지금 지하철이 생기거나 또는 경전철이 지금 생기는 그 위치들이 지금 서남권 지금 말씀드린 영등포라든지 뭐 구로 그다음에 관악구 이런 쪽에 사실 많이 지금 있거든요. 그런 쪽에 땅을 사서 조금 저평가된 저렴한 땅을 사서 지어놓으면 나중에 교통이 좋아지면서 땅값이 좀 올라.